네, 이어서 현재 방영 중인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의 여자 주인공 서리나 씨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무대 중앙에서 왼쪽 끝부터 시선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왼쪽 끝 기다림부터 함께 해볼까요? 고맙습니다. 작년 KBS 연기대상에서 신인상 수상 이후에 올해는 우수상 장편 드라마 부문에 후보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의 의상도 정말 아름답네요. 네. 오른쪽도 함께 해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네, 왼쪽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우수상, 수상 응원하도록 있습니다. 네. 레드카펫 현장을 또 멋지고 당당하게 발걸음을 옮겨주고 계시네요. 네. 네, 중앙에서 왼쪽 끝부터 시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왼쪽 끝부터 오른쪽까지 골고루 시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수상 장편 드라마 부문 후보의 이름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오민석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포리프를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고 계신데, 우리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또 연말에 이런 시상식에 초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랑은 뷰티풀, 인생 원더풀, 사랑해주신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정말 감사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오늘 연기대상 또 멋진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쪽으로 이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민석 씨까지 함께 만나 윤박 씨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무대 중앙에서 위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왼쪽 끝부터 시선을 좀 오른쪽까지 다양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연작 단막극 부문 신상자이면서 또 수상 후보자로 참석을 했습니다. 네. 또 오른쪽도 오른쪽 부탁을 드리고요. 다양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네, 윤박 씨가 또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이쪽으로 같이 해주시고, 네. 아, 2년 연속 연기대상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기분이 어떠세요? 일단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KBS 드라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이 축제를 다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즐거운 마음으로 즐겼으면 좋겠다. 네. 네. 그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정말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어떠세요? 항상 사랑을 받는다는 것도 뭐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아직 저희 드라마가 다 끝난 게 아니니까 끝날 때까지 끝까지 사랑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2년 연속 연기대상 참석 중이시니까 오늘도 수상 후보에도 명단이 올라와 있거든요. 수상 예감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정말 오늘 시상자의 입장으로서 왔기 때문에 시상자의 입장? 네, 맞습니다. 그럼 충분히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축하를.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아래쪽으로 이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